팝핑 보바 먹어볼까? 과일 시럽을 담은 구슬이 터진대. 한입 가득 입에 넣고 톡톡 터뜨리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냥 삼켜버렸네. 그럼 사운드. 재밌는데요, 이거? 맛은 막 2, 300원짜리 딸기맛 쭈쭈바 맛이 나긴 하거든요? 근데 되게 재밌어요. 아, 근데 이게 한입 가득 물면 하고 막 터질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잘 안 터집니다. 이게 막 이 사이를 막 미끄덩미끄덩 하면서 빠져나가서 뭔가 좀 집중력이 필요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막 턱에 막 힘줘서 막 이렇게 해야 되고 턱이 좀 굵어지는 것 같고 막 사각턱 되는 거 아니야? 리치 맛. 오, 이거 맛있는데요? 이거 딱 뷔페 가면 볼 수 있는 이 맛인데 향이 이게 되게 좋은데요? 이거 딸기랑 리치 중에 리치가 더 맛있는 것 같아요. 다음은 망고. 얘는 그러니까 막 그 망고 맛이 나긴 하는데 망고 맛이 아닌 것 같은. 얘 딸기 시럽이 약간 진한 딸기 시럽 맛이었다면 얘는 약간 연한 망고 향이 나는 달달한 음료수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. 저는 이 셋 중에는 리치 맛이 저한테는 제일 맛있습니다. 왕창 넣고 한번 먹어볼게요. 근데 여기 보면 전 처음 먹어보는데 잔뜩 줄었잖아요. 이거 처음에 딱 택배로 받았는데 딱 여은이가 열어보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. 이거 뭐냐고, 빨리 먹자고 막. 그래서 아니야, 이거 다음에 아빠 촬영할 때 쓸 거야 이러니까 막 지금 찍으라고 막 해가지고 여은이만 줬거든요. 그래서 여은이가 먼저 먹고 그 이후로 아내와 여은이가 계속 퍼먹어서 점점 막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. 근데 그 아내가 얼려 먹으면 진짜 그렇게 맛있대요. 그래서 제가 아이스 팝핑보바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. 짜잔! 아이스 팝핑보바입니다. 딸기 맛. 아니, 이 딸기 맛이 스크류바랑 맛이 똑같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그런? 그래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? 진짜 스크류바 맛인데? 오, 대박. 이거 식감도 스크류바예요.
근데 그 이 구슬들은 그 톡톡 터지는 식감이 살아있어요. 대박. 잠깐만, 아 팥핑버 이거 얼려 먹는 거네. 와, 아니 이 세 통 이거 대용량밖에 안 팔아가지고 언제 다 먹나 했는데, 아니 이렇게 얼려서 먹으면 여름 내내 먹으면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오 좋다. 아니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. 안녕.